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건설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건설주는 지금 저희가 처음 분석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처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잘 분석을 해주시고요. 먼저 건설주 수익률부터 좀 알아보죠. 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어제 또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까지 최근 1월 달 들어서 9%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견조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역시 그 밑바탕에는 외국인의 연속적인 순매수가 좀 바탕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업체도 굉장히 1년 동안 부진했습니다. 뭐 1년 동안 지수 대비 훨씬 더 12% 정도 더 빠졌거든요. 네. 아웃퍼폼했지만 1월 달 들어서 조금 회복이 되면서 지수보다는 약간 한 0.5% 정도 더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건설 업종 중에 좀 차별화되게 IS 동서 같은 회사는 35% 최근 한 달 동안 올랐고요. 한미글로벌이라든지 대형사인 대우건설 또한도 한 17%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건설주 업종에도 조금 훈풍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IS 동서는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좀 느껴질 정도네요. 네, 아무래도 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락률은 뭐 HJ 중공업, 그다음에 DL건설, 그다음에 동원개발인데요. 이런 회사들도 다 HJ 중공업을 제외하고는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조금 동원개발 같은 거는 중소형 건설사 중에 굉장히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또한 건설업 전체가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경우에 좀 수익률이 좀 개선될 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하락률이 조금 안 좋은 업체도 있었는데 자, 건설업 업황 전체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네, 건설업 업황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올해 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건설업의 큰 특징이 역시나 해외 수주에 중점적인 회사가 있고요. 국내 주택 시장과 관련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해외 건설 시장과 관련된 업종에 좀 이번에 굉장히 2023년 들어서 아무도 건설업을 주목하지 않는데 여기서 굉장히 큰 전환이 나올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아, 뭐 아무래도 뭐 중동 쪽 이슈가요? 맞습니다. 네. 네. 중동 쪽 이슈가 큰 이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그다음에 네. 뭐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비 부담에 따른 뭐 소위 말한 분양 시장의 위축, 그다음에 여전히 소위 말한 건설사들의 높은 국내 주택 관련된 분양 비중으로 인해서 실적 부진,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지수 대비 12%나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뭐 여전히 정부가 개입하고 있음에도 분양 시장 자체가 위축된 건 맞고요. 그다음에 미분양 리스크 확대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슈나 악재를 다 고려해도 건설사는 지금 과도하게 빠졌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40% 넘게 하락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건설업종에 지금 워낙 과도하게 빠진 부분 때문에 평균 밸류에이션, PER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5배로 너무 쌉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그 2017년 이후 적정 수요를 초과한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누적으로 순공급 역시도 과잉 상태는 맞습니다. 근데 해외 건설에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해외 쪽을 보시면 말씀 주신 대로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유가가 오르면서 물론 최근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유가가 크게 80불에서 100불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견해는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0불 초반 정도 수준이지만 유가가 여기서 크게 안 빠진다면 이미 또 과거에 2년 동안 유가가 오르면서 벌어놨던 산유국들의 그런 오일머니로 인한 딱 이때가 그 발전 플랜트, 화공 플랜트 여러 가지 신규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오일머니를 활용한 발전 플랜트, 화공 플랜트가 굉장히 폭증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DL E&C의 이 화공 부분의 수주 잔고를 보면 엄청나게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려가 됐던 주요 원자재, 철강재, 알루미늄, 뭐 원료탄 이런 부분도 상반기에 고점 찍고 급격하게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별 수주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작년에 해외 수주 역대 최고치를 측정한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도 여전히 큰 증가하는 5% 이상의 증가하는 한 310억에서 320억 불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지역별로 보면 뭐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지역 수주가 급격히 증가했고 작년에는 소위 말하는 이 중동발 오일머니에 대한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올해 2023년에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또 골고루 지금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해외 건설 수주 지원단이라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외 건설 수주 500억 달러 책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외교 금융 투자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수주가 기대가 되면서 우리 건설업체, 건설주들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올해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예상 4분기 실적도 좀 알아볼까요? 네. 4분기 이제 대형 건설사는 역시 매출단에서 그래도 증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3% 4분기에 대형 건설사 증가를 예상해서 한 약 25조, 5개사 합산 25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단에서도 한 2% 정도 증가한 1조 2천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4분기가 여러 가지 비용을 떨구면서 이익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선방을 했다고 봐도 되겠죠? 굉장히 선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주잔고가 꾸준히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네네. 예, 수주잔고가 늘고 있고 저희 재미난 게 그 소위 말하는 외국에 이 설계하는 대형 EPC 업체라고 하거든요. 설계, 구매, 조달, 시공까지 같이 하는 거 EPC 네. 업체라고 하는데 EPC 업체 해외 EPC와 국내 EPC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물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는 뒷배경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공사 물량만 처리해도 적정 수준의 마진과 적정 수준의 매출 물량을 가져가는 거죠. 네, 자회사의 장점이 네, 자회사의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세계적인 네, 잠시만요. 일본의 JGC라든지 뭐 호주의 WP라든지 미국의 플로라든지 1등 EPC 업체 테크닙이라는 뒷배경이 없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이 회사들이 뭐 휘청휘청 할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수주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은 탄탄한 이 어머니 모회사의 뒷배경으로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밑바탕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역시 국내 주택 경기에 가장 그 포지션이 적은 없습니다. 제로인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단에서 가장 큰 예상을 하고 있고요. 증가폭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4분기 실적 때문에 현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로 오히려 4분기 실적 이후로 전반적으로 지수가 빠지면서 건설주가 빠지면 오히려 조정 시에는 저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올 경우 분할 매수한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볼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네. 삼성 엔지니어 아까 EPC 말씀드렸는데 설계, 구매, 시공 이거를 한 번에 EPC에서 받을 경우에는 굉장히 건설사 이 소위 말하는 EPC사들이 중동에서 이 수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따라 굉장히 이런 매출과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EPC 전에 기초 기본 설계라서 피드 설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드 설계 위주로 프로젝트를 지금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드 설계로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EPC로 넘어가는 단계를 거쳐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해외에서 피드 설계 기초 설계만 지금 7개를 지금 수주를 지금 이미 받아 있는데 네. 이게 본격적으로 반영되게 국가별로도 다양하고 금액별로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에서 기대되는 게 아미랄이 지금 30억 불을 예정하고 있고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알제리가 15억 불의 PDHPP도 이것도 1분기부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르단의 정유가 10억 불, 인도 터키가 지금 10억 불, 인도네시아 석유학 프로젝트가 10억 불 등 굉장히 다 10억 불 이상. 그다음에 가장 높은 거는 아랍에미리트 UAE의 헤일행 가사가 60억 불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1분기 2023년 1분기부터 중동 발주 예산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내년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주가 2025까지 지금 수주가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것도 전체 수주 캐파는 8조를 지금 작년에 초과 달성하고 올해는 12조 50% 넘는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삼성전자 반도체향 수주 물량, 그러니까 모회사의 수주 물량은 실적의 밑바탕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실적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 있고요.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이 200%가 넘었는데 160%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순현금도 1조 2천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현금 흐름으로 재무 구조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삼성 엔지니어링을 둘러싼 주변 여건은 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네요. 네, 네. 지금 실적도 좋고요. 뭐 모 회사에 대한 탄탄한 지원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좀 볼까요? 아,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조금 더 중요한 모멘트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푸틴이 지금 거의 기법하는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작년에는 이 전쟁이 오래 지속이 됐지만 올해는 상당히 전쟁이 빠르게 좀 종식될 거라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건설주의 큰 호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24,000원 초반대에서 놀고 있는데 이 가격에서 한 2% 정도만 조정은 23,500원 밑에서는 2만 원부터 23,500원에서는 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폭 오르면서 24,000원대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23,000원에서 3,500원 정도 매수를 해주시고 35,000원 35,000원 네.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